안녕하세요, 별나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나무 드로잉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무들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자 지금처럼 나무 기둥이 S자로 휘어있는 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역삼각형 모양의 이런 나무 모양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약간 기본형? 이라고 불릴 수 있는 나무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핫도그 모양처럼 생긴 나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나무는 초보분들도 가장 쉽게 그려보실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의 나무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왕초보형이기 때문에 아주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저는 A5 크기의 종이를 준비했고요. 연필과 지우개 아무거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나무를 그리기 위해서는 나무 기둥을 먼저 그려야겠죠. 자, 우리 커다란 O자를 써볼 건데 위에 이응은 빼고 세로축이 긴 이렇게 O자를 그려볼게요. 저처럼 이렇게 휘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약간 흐리게 O자를 그리는데 여기 가로선에 3배 정도 되도록 O자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 가로축이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이렇게 되게 그리시면 돼요. 이게 나무의 기본 축입니다. 자, 근데 완전히 이렇게 수직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O자로만 이렇게 보이면 됩니다. 자, 여기가 지금 땅이 되고요. 지금 세로 긴 선이 나무 기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다들 그리셨나요? 우리가 땅 길이에 3배 정도로 올렸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지점을 1번이라고 하고 두 번째 지점을 2번이라고 하고 세 번째 지점을 3번이라고 했을 때 1에서 약간 새끼손톱만큼 내려온 요 부분까지를 이렇게 크게 해서 나뭇잎이 붙어있는 공간이라고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나무 기둥이 되겠죠? 자, 우리 나무 기둥을 그릴 때 이렇게 빼빼로처럼 꼿꼿이 서 있는 나무는 자연모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안에 철심을 심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철심이에요. 그 상태에서 살을 붙일 건데 자, 나무는 어떻죠? 바닥에, 땅바닥에 붙어있는 나무 부분이 제일 두껍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얇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하실 때 자, 이렇게 세로 짧은 선을 이용해서 점점 얇게 올라갈 거예요. 얇게 올라가는데 1번과 2번 사이 여기까지만 일단은 나무 기둥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땅은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연필을 살짝 눕혀서 지그재그로 10번 정도만 그어줄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땅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샘플 사진을 보면서 나무의 외곽 부분을 그려볼 건데요. 꼭 똑같이 안 그리셔도 됩니다. 대충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이런 모양으로 생겼네 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없죠. 자연물이기 때문에 조금 틀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마치 우리나라 지도 그릴 때 약간 꾸불통하게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게 그리잖아요. 나무도 똑같습니다. 꾸불꾸불하게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해서 선을 만약에 이렇게 긋는 게 아니라 꾸불꾸불해서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꾸불꾸불하게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되실 수 있지만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킬, 꾸불꾸불 이 스킬을 연습을 하셔서 마스터로 하시면은 풍경화 그리기 진짜 쉬워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외곽선을 그렸죠? 이 상태에서 우리 땅 따먹기 하듯이 땅을 나눌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보고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나눠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그려보는 거예요. 왜냐면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엄청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보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모양이나 면적이 같은 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지도에서 봐도 똑같이 생긴 땅이 없죠.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필요없는 선이 있기 때문에 살짝 지워주고요. 스케치를 대충 어느 정도 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워주고요. 그림을 완성할 때는 항상 외곽이 깨끗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하셨나요? 여기에서 우리 조금 더 실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나무 기둥이 사이사이에 조금씩 보이게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무 기둥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옆으로 뻗치기도 하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기둥이 가장 굵고 옆으로 뻗치는 이런 나무들은 조금 얇게 그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몇 개만 그려주세요. 중간에 슬금슬금 조금씩 보이기만 해도 괜찮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굵기가 두꺼워지게 그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반대로 그리시면 안 돼요. 자, 외곽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요. 자, 이제 이렇게만 해서 완성이 아니라 명암을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 명암 들어가기 전에 아주 아주 간단하게 명암 연습 5단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만 할애하시면 됩니다. 연필을 길게 잡고 이거는 짧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길게 잡고 한 요 정도 흐리게 요 정도 면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진하게 조금 더 눌러서 그 다음 3번 조금 더 진하게 4번 5번 명암은 이렇게 5단계 정도만 쓸 줄 알아도 이 나무 그리기에서 입체감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보셨나요? 우리가 제일 먼저 쓸 선은 바로 이 가장 진한 선이에요. 태양은 무조건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빛 방향을 이렇게 왼쪽에서 살짝 온다라고 정하고 빛 방향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비가 이쪽에서 내리친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어요. 그러면 윗부분은 빗물을 받아서 밝아지겠죠. 그리고 밑에 부분은 어두워질 겁니다. 이거를 한 덩이 한 덩이 내가 만든 땅덩어리 하나하나 다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어두운 부분을 내 임의로 이렇게 하고 그 위에 바로 4번과 3번 선을 써서 이렇게 나무를 그려보겠습니다. 윗부분은 밝게 1, 2번을 쓰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방금 한 땅덩어리를 1번이라고 하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숫자를 매겨서 알려드려 볼게요. 자, 2번 밝은 부분이고 숫자 쓴 거 지우고 2번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이 위에서 오기 때문에 밑에 부분 제일 어두운 부분의 면적이 넓으면 안 됩니다. 중간 톤 2번, 3번, 4번이 면적이 제일 넓어야 돼요. 그래야 입체감이 생기고 너무 어둡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선의 방향은 짧게 쓰시는데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3번 자리에 4번이 조금씩 침범을 해도 괜찮아요. 자연물이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고요. 자, 바로 3번 또 짧은 선을 써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숫자 지우고요.
2번과 3번, 4번이 제일 많아야 된다고 했죠? 자, 지금 선을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삐치는 선을 쓰고 있어요. 그 삐치는 선이 밝은 데는 조금 흐리게 하고 어두운 데는 이렇게 많이 진하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무 드로잉은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바로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이러니하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것들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정말 정말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자, 얘기하면서 이제 4번 하고 있습니다. 4번 뒤에 슬쩍슬쩍 보이는 나무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금 비어있죠? 뒷부분에 살짝살짝 또 보이는 나무 잎사귀들도 표현을 해볼게요. 자유롭게 진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6번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7번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밝은 부분 이렇게 해주시고요. 진한 부분 옆에 가깝게 잡고 하고 있죠? 그래야 연필에 힘이 잘 주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진한 선 그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8, 90번 남았습니다. 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진과 똑같이 그리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다가 조금 막막하다 그럴 때는 사진을 보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또 많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맹목적으로 사실화 그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리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작은 나뭇잎 하나하나가 모여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리려다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풍경화는 나무면 나무 같은 모습만 갖추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 단계만 풍부하게 해주시고 중간 톤 2, 3, 4번만 풍부하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9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지워주고요. 외곽에 진한 스케치선도 살짝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우개를 쓰다 보면은 이게 아무리 더스트 프리 지우개라고 해도 지우개 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싫고 귀찮은 분들은 이렇게 떡 지우개라고 있거든요. 이걸 사용해서 지워주시면 일반 지우개만큼 엄청 깨끗하게 지워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우개 밥이 나오지 않는다는 정말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둘 다 파버카스텔 거예요.
중간중간 이런 부분에 장가지들을 그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외곽이 항상 그림에서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외곽 부분에는 작은 잎사귀들이 이렇게 조금씩 튀어나온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덩어리가 이렇게 진한 부분이 조금 더 잡혀야겠다 싶은 부분 더 진하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그림의 완성은 항상 외곽이 깨끗해야지 이 주인공이 잘 보이겠죠. 자,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